자, 오늘 12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에 나 감수까지 DS 단속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DS 단속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정말 높은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DS 단속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DS 단속 청약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히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비중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DS 단속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DS 단속으로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두산롭 특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종목까지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DS 단속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상장 당일 외인과 기관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물량은 보호 예수가 걸려있지 않은 공모가 10만원 부근에 잡혀있는 기관과 외인들의 소량의 매물대가 신규 상장 당일 상승폭의 최상단 구간인 300% 이상에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기관과 외인들의 보유 물량 중 10% 미만의 소량의 매물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은 DS 단속이 내일부터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올 때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DS 단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폭락했다가 올라오는 시세가 아니라 신규상장 당일부터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연출될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는 시세가 어떻게 움직여요?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손절 매물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채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신규상장 종목들이 상승 초기 자리에서 급격한 시세 분출 자리를 보이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은 오르는 거예요. 자, 최근 신규상장 종목들이 정말 인기가 뜨겁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이렇게 신규상장 종목들이 정말 인기가 뜨거운데 DS 단속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였어요? 무려 2000대 1이었습니다. 최근 뜨거웠던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었고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는 1500대 1이었죠. 즉, DS 단속의 경우에는 역대 우리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강력한 수급으로 이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규상장 당일 300% 이상 오른 종목들은 보통 앞으로 저점 대비해서 700% 이상은 오르기 때문에 DS 단속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도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자, 최근 DS 단속과 흐름이 비슷했던 LS 머티리얼즈 제가 예시로 빠르게 보여드리자면,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DS 단속과 마찬가지로 신규상장 당일 300% 이상 급등 마감했고 바로 다음날에 거래가 재개됐을 때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이어져요? 상승 초기 구면자리가 견고하게 형성되면 단계적으로는 눌릴 수 있지만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에서 700%는 올라와요. 그래서 DS 단속의 경우에도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DS 단속의 경우에는 애초에 청약 경쟁률이 2000대 1이었고 올해 마지막 피날레 신규 상장이었던 만큼 LS 머티리얼즈보다 추가적인 수급이 더욱더 강하게 붙을 수 있어요. 자, DS 단속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바이오 에너지, 두 번째로 플라스틱 리사이클, 마지막으로 배터리 리사이클. 자, 이 세 가지의 사업 중에서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DS 단속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사업, 즉 DS 단속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이에요. 자, 이게 왜 DS 단속의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냐? 잘 들으세요. 자, 지난 19년부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됐습니다. 지난 22년까지 전기차 시장이 대략 500% 이상 시장이 성장했는데, 이때 출고된 전기차들이 언제 폐기 처리가 되죠? 앞으로 5년, 즉 다가오는 24년까지 전기차 붐에 생산된 차량들이 전부 다 폐차되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리사이클 될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24년에 배터리 리사이클 섹터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거겠어요? 바로 DS 단속입니다. 이거는 실적으로도 연결될 거고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으로도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DS 단속의 경우에는 LS 머티리얼즈 못지않게 보유하고 있는 사업이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즉 시장 점유율 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확실하게 내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LS 머티리얼즈 못지않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DS 단속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DS 단색의 경우는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시가총액 5조 원 이상 돌파가 되면 이건 어떤 걸로 이어져요? 코스피 200 편입으로 이어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 드는 종목들은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DS 단색의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5조만 형성돼도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며 DS 단색이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이건 어떤 걸로 이어지죠?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패시브 자금의 유입으로 이어집니다.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으로 풀리기 때문에 채권이나 소형주들에게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패시브 자금이 풀릴 때는 보통 6천억가량 풀리기 때문에 앞으로 DS 단석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무조건 추가적인 돌파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최근 핫했던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시세가 눌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며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종목도 상한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트렌드예요.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세가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지만 앞으로 DS 단석으로 꿈에 그리는 3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DS 단석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날 제가 시초가 부근 37만원 이하에서 비중 30% 매집 끝내드렸던 만큼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DS 단석 앞으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라고 DS 단석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DS 단석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올 1차 파동의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리고 DS 단석 비중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도 앞으로 나올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S 단석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이 상승 5파 자리의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 고륙출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이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DS 단석에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비중 추가 단가, 그리고 앞으로의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DS 단석의 경우에는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 당일 300% 이상 상승하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DS 단석과 같이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여태까지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온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상승 5%와 하락 3%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도 상승 1%, 눌림목 2%, 상승 3%, 눌림목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5%가 남아있죠. DS 단석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자리가 나와요? 상승 초기 국면 자리, 현 위치, 상승 1%의 눌림목 자리가 나올 겁니다. 강하게 튀어 올랐다가 한번 눌릴 거예요. 그럼 이때 신규 진입 단가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 거고 비중 추가 단가도 정확하게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 DS 단석,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전형적인 상승 파동 나오면서 상승 5%까지 연출되면 이 5% 자리의 최고점 자리에서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확실한 매도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앞으로 DS 단석의 매도가를 잡을 땐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DS 단석의 경우엔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보호 예수 물량, DS 단석 공모가 10만원 부근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이 보호 예수가 어디에서 풀리는지. 두 번째로 DS 단석의 경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될 때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대량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DS 단석의 경우엔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이 패시브 자금의 자금 소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 세 가지 이슈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DS 단석의 정확한 매도가를 상승 5% 자리에서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즉시 DS 단석의 정확한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DS 단속에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아직 DS 단속 안 들고 있으신 분들은 현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몇 번호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DS 단속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DS 단속의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모비스, 웰바이오텍, 블루엠텍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앞으로 DS 단속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 드릴 테니까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 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DS 단속의 정확한 매매 타점 문자로 답변해드리고,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DS 단속의 매매 타점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잡아드리고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77의 위폰으로 구독 혹은 구독 텔 지금 당장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DS 단속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7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구독 혹은 구독 텔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